안녕하세요. 체중 중량 센터 메르치앙 시장의 이가람입니다. 마른 사람들을 위한 살찌우는 음식. 감자가 좋을까요? 고구마가 좋을까요? 체중을 늘릴 땐 탄수화물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럼 대표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인 이 고구마와 감자 중에서 어떤 게 우리 메르치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결론만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좋습니다. 하지만 결론보다 중요한 거는 그 이유지요. 왜 감자보다 고구마가 우리 같은 메르치들한테 좋은지 이해를 하신다면은 마른 메르치 여러분들이 평소에 음식을 선택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이 감자나 고구마 꽤나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조리가 어렵지도 않고 간식으로 챙겨 다니기도 굉장히 간편하고 가격도 싸요. 엄청 싸요. 그러나 우리 마른 메르치들에게는 이 둘 중에 하나만 드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감자랑 고구마 둘 다 쌀거나 쪄서 먹었을 때 혈당 지수는 50에서 55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만 각기 칼로리 지수는 꽤나 차이가 납니다. 이 감자는요 100g에 60칼로리 그리고 이 고구마는 100g에 128칼로리입니다. 적은 양을 먹되 칼로리가 높은 걸 선택해야 되는 게 우리 같은 마른 메르치들의 음식 선택의 숙명이죠. 그래야 포만감은 덜 느끼면서도 칼로리는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에너지 밀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식의 부피 대비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감자는 고구마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고 감자는 고구마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이죠. 다른 예로 곤약 같은 음식 같은 경우엔 100g의 칼로리가 10칼로리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메르치들이 에너지 밀도가 낮은 곤약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겠죠. 또한 샐러드 같은 것도 부피에 비해서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에너지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샐러드는 쉽게 배부르지만 살은 안 찌죠. 요런 닭가슴살도 100g에 1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돼지나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100g의 칼로리가 180에서 25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단백질 원으로 닭가슴살보다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오리고기 같은 걸 먹는 게 좋겠죠. 감자보다는 고구마,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게 체중을 증량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치앙 시장의 이가람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을 건강히 살찔 수 있는 콘텐츠들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 댓글 링크에 제 블로그에서 공부를 해보시거나 체중 증량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